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실적입니다. 현대백화점,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현대백화점 지난해 4분기 실적이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실적 모멘텀 둔화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견조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올해 국내 백화점 업황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난 실적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를 좀 보셨는데 오늘 뭐 대신증권 쪽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고요. 네. 네,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뭐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그 관심도는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백화점뿐이 아니라 오늘도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섹터가 약간 그 금융주들 예. 그리고 약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덜 빠지거나 오히려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기대를 언덕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또 위드 코로나가 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방역이 지금 강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과 같이 예전과 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코로나 그 방역 시스템이 더 강화되기보다는 약간 좀 완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그 오미크론 자체가 중증 이상으로 가지 않는 부분인데 약간 독감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도 조금 뭐 이번 주 다음 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독감처럼 관리 전환 가능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뭐 약간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매출이 2조 5,6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942억 정도 나왔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4분기 백화점 규제가 좀 심했습니다. 백화점뿐이 아니라 유통사 관련해가지고 방역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매출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백화점주들이 그 두 개로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명품 예. 소비 쪽 그리고 패션 소비 쪽인데 명품은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해가지고 좀 고가 제품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백화점 주에 대한 어떤 수수료 증가를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패션 사업 부분들은 어찌됐든 이제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관심인데 현대백화점은 약간 명품 쪽보다는 패션 사업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명품 쪽보다 패션 사업 부분들의 수수료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를 간다라면 이런 그 패션 관련돼서 어떤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현대백화점의 올해 실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이제 백화점 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쇼핑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복합 쇼핑몰 문화를 즐길 수 있죠. 문화를 예. 즐길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가를 즐기거나 혹은 뭐 식사를 하거나 혹은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걸 같이 접목하면서 또 이제 쇼핑도 같이 하는 것인데 현대백화점이 이 시장에 상당히 좀 뒤늦게 참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울렛이라든지 복합 쇼핑몰 시장에 뭐 신세계라든지 그 롯데쇼핑 대비해서는 좀 뒤늦게 참여했지만 그 반응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최근에 여의도에 상당히 큰 복합 쇼핑몰도 오픈했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상당히 요즘 세대에 맞는 흐름들을 좀 빨리 캐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예.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세점 사업 부분인데 뭐 아직까지는 면세점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면 방역 기준이 완화가 된다라면 해외 여행객이 급격히 늘어날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보복 소비 했지만
보복 여행은 엄청나게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여행 개시가 작년에 한 잠깐 신흥국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여행이 좀 늘어 좀 개시가 됐을 때 면세점 매출이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반기 이후에 상당히 면세점 사업 부분이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면세점 그 뭐냐 구매 한도를 풀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면세 한도는 600불이긴 합니다만은 구매 한도를 원래 5,000달러에서 그 이상을 풀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통을 좀 더 틔워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백화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